배우분들하고 근데 원래 좀 친하신 것 같아요. 고봉수 사단이라고 불릴 정도로 네. 배우분들하고 좀 끈끈한 관계 잘 유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아마 맞습니다. 이유진 배우도 지금 이렇게 저렇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계속 심지어 눈빛 느끼고 계시나요 옆에서? 아 배우들하고 원래 이렇게 좀 잘 지내시나 보죠 그러면? 예, 코로나 전에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이제 모임을 가졌어요. 코로나 전에. 네, 예. 그래서 예, 뭐 저희들은 이제 다과 모임이라고 하는데요. 다과 모임. 예, 술, 담배를 안 마시고. 예, 아, 맞다, 맞다. 아, 맞다, 맞다. 아까 그러다 그러셨지. 예, 그래서 이제 뭐 다과 모임을 하면서 예. 서로에게 고민도 나누고, 예, 뭐 기도도 해주고, 예, 뭐 이런 모임을 예, 가졌습니다. 아, 네. 이제 오늘 이 얘기 듣고 영화 보러 가실 관객분들 위해서 예비 관객분들 위해서 두 분이 한 가지씩. 이 영화에서 요거 유심히 보시면 재밌다 이런 관전 포인트 하나씩 말씀해 주시면은 저는 이 영화에 하는 대사들이 다 배우들이 즉흥을 하는 대사다. 즉흥이다. 이건 짜여진 대사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시면 좋겠습니다. 아. 감독님. 예. 현재 그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 캐릭터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 예. 영화 속에. 네네. 그래서 공감하면서 보실 수 있다. 예. 그게 바로 이 영화의 가장 큰 강점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감의 영화다. 네 맞습니다. 예. 영화는 웃기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진지하게 말씀하세요? 아 감독님 가족분도 이 중에 누가 가족이에요? 아, 그 백승환 배우의 큰형님으로 나오시는 아, 그 시골에서 올라오신 관객 중에 예, 아이고 청취자분들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모를 텐데 안에 이제 소동국 중에 네. 어떤 막 약간 화내는 역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분들이 그럼 감독님 실제 가족들인 거예요? 예, 큰형님이 이제 저의 작은 아버지십니다. 아이고 예, 튼튼이 모험에서는 실제 이제 코치님으로 예. 출연을 하셨었고요. 예, 그럼 예. 두 편째니까 아마추어 배우네요. 예 지금 뭐, 예. 연기상도 수상하지 않으셨어요 거의? 예 연기상은 아니고요 노미네이트가 되신 아 노미네이트 예, 예. 실제로 버스 운전을 하시는데 예 그 튼튼이 모험에 버스 운전 레슬링 코치를 하다가 버스 운전하는 캐릭터로 나와서 레슬링 코치로 돌아가는 이야기인데 예. 거의 대단한 연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지금 또 지금 방금 1004님이요. 이희준 배우님 영화 속에서 단발머리 하고 있는데 단발머리 이거 누가 해보자고 했는지 궁금해 하셨어요. 특이한 단발머리라서. 아 그게 아니라 그때 긴 머리로 영화를 찍고 있었는데 예. 이 영화 하루만 찍었어요 저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상태로 그냥 가게 된 거죠. 특별한 의도는 없습니다. 특별한 의도는 없고 제가 간지 네. 아시겠지만 저 네. 이제 머리 지금 이제 묶었는데 네. 길어 너무 길어져가지고 요거보다 네. 짧았을 때 네. 그때 그이 영화 속 이준 씨 머리랑 되게 비슷했거든요. 아 한쪽 그 귀 뒤로 넘기고 저기잖아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안톤 씨고요. 네 안톤 씨. 머리 그건 아니야.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코너의 원래 목적이죠.